기도 올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아버지여, 창세전에 모든 걸다 아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나이다. 들의 강도한 뱀이 아담의 가정에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뒤집어엎어서 선악과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다고 거짓말로 공격할 때 하와가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아담도 따라서 넘어지고 4천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첫 아담의 후손들은 넘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죽었나이다. 수없이 태어났고 수없이 죽었고 이 산에는 공동묘지가 꽉 찼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시키고 예수를 믿는 은혜실의 사람도 부활시키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라를 세우는데 죽음 없는 나라, 마귀도 전쟁도 고통 없는 나라를 천년 동안 세워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무궁세계 이루시나이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땅을 보지 말고 성경이 위에서 왔으니 위에서는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종들 되게 이 아침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고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 대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구약교회는 세워져도 무너지고 세워져도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안 오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너 죄값으로 열두 지파가 430년 저주받고 아스르 바벨론에 가서 죽으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에 연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스르가 열지파 잡아갖고 390년 바벨론은 유다를 70년 잡아다 죽입니다. 이제 진노 기간이 찼어요. 하나님의 노를 풀었어요. 왜? 우상 숭배 세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아스르 바벨론 태어난 사람은 제2세인데 조상의 우상에 동참하지 않고 저들은 제 수르바벨 단체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벨사살목을 자르고 바벨론 정부가 끝나고 이제 동방시대 파사시대인데 왕이 왕된 지 BC 539년 고레스 원년에 해방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에서 유다 사람들 스룹바벨 총독은 올라가서 집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해방령 받고 돌아와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536년이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은 원년은 3년이라고요. 그 성전을 짓는데 동족이 방해합니다. 악한 무화과들이 덤벼들어요. 그 선한 무화과가 숫자가 적으니 방해꾼들이 고레스 왕에게 참소문 보내가지고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이게 고진감래요. 호사다마요. 분명히 축복이 오는데 마귀는 끝까지 덤벼드는 거요. 에덴 동산 뱀부터 그 뱀의 사상이 야곱의 집에 와서 솔로몬을 넘어뜨리고 다윗왕국을 공격해서 비참하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게 됐어요. 마귀가 그 짓을 했어요. 그 하나님 오면 화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그래서 16년을 중단됐어요. 그래서 고레스 죽고 아다사스다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왕될 때 2년에 하나님이 학개에 서가라를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성전 재건 빨리 하라고 격려합니다. 집은 내 집이지. 너희는 일꾼인데 겁내지 말고
9월 24일부터 지대놓고 성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4년 3개월에 다리오 왕 2년에 출발해서 6년 12월 3일에 마쳤어요. 그 성전 공사 역사서가 에스라서입니다. 그 다음에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에스라는 2차, 느헤미야 3차 돌아와서 성각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부터 성각 건축을 103년 걸려서 1세기 오랜 세월 동안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각은 103년이 걸려서 완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시련이 큽니까? 그러니까 학계는 이름이 좋아요. 경절, 축절입니다. 축제라. 학계 이름이 좋다. 학계다. 서거라. 서거라 아버지는 마태 23장 보니까 성전에서 맞아 죽은 베레가 아들 서거라였죠. 베레가. 그 하나님 쓰는 종들은 마귀한테 미움을 받으니 맞아 죽어요. 그 마귀는 하나님 종들을 미워해요. 무조건. 어느 시대든지. 그 하나님은 7대 법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쓰는 종들은 이 땅에서요 쫓겨나야 되죠. 맞아 죽어야 되죠. 미움받아야 되죠. 욕먹어야 되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사명. 사명이 복이에요. 예수의 사명은 기름 바른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저주받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도 없는데, 응? 동생들 죄 때문에 형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럼 독생자 사랑을 오늘 정면으로 반응한 게 천주교 교황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정면으로 도장하신 뱀새끼인데, 뱀이 가서 나 먹어라.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우리 구원자는 루스퍼다. 루스퍼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에, 이 세대, 세계의 종말이 왔다.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큰 교단, 천주교도 가서, 또 WCC 다 손잡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둬야 돼요. 스룹바벨 머리돌로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워진 것이 74년 9.24, 누구 말 듣고, 학계선지 서거라 말 듣고, 직접 제가 74년도 2월달에 학교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9월달에 성당 가서, 성당교회 가서 지내놨잖아요. 9월 24일날. 그럼부터는 모든 예언이 연대가 밝아지고 사람이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석도 없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뒀다고요. 선지자에게 빠짐없이. 그게 분명히 연대나체 나오죠. 다리오 왕 2년이요. 학계 당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리오 누굴까? 세매장박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이요. 성경은 현재 사건인데 구약은 사진을 찍어놓은 거죠.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사명을 딱 여니께 뱀과 아담이 나와요. 그 아담과 예수 모델이요. 뱀은 용이요. 그래서 암이 붙었어요. 예수가 와서 용을 잡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마귀 뜻은 모릅니다. 저것들은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럼 저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무덤에 묻었는데, 무덤에 묻어놔서 예수 몸을 죽여서 시체로. 그런데, 부활을 몰랐어요, 부활을. 부활을 알았다면 안 죽이죠. 부활을 몰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위에서 왔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야?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믿을 테니까. 표적. 보여주지. 너 요나 알지? 요나. 요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나왔느냐? 3일 만에. 그 요나가 나요. 날 죽여 무덤에 묻어봐. 내가 3일에 부활할 테니까. 알려줘도 안 믿어요. 성경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의사도 학교에서도요. 택한 자만 믿고, 불태우다는 돌 던져요. 내 몸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그게 사탄이요. 사탄은 공격형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은 대적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 새끼 앉아 먹어요.
네리스타는 기득을 잡아먹이지, 무신론자 안 잡으면 무신론자 다 모아가지고 세계를 지금 대적하는 것이 오늘 칼막스 유물사관이요. 이 세계는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에 소망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이 하늘의 축복은 학계에서도 내려온다니까요. 종말에. 그렇게 학계에서만 알면요. 세실에 가고, 학계에서 모르면 서가랍 8장 9절에 세실에 안 보낸대요. 그 우리 세일교단도 이 몫을 학계에서 몰랐어요. 64년도 계룡산 수도원 지을 때 학계에서 아니에요. 이사야 19장 19절 바꿔 지었죠. 그렇게 학계에서는 스룹바벨 사명이요. 화장도 주고 머리띠를 다른 쪽 줬는데 이거 안 믿어지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약세상에 태어났는데 제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십장 선가 불렀죠.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이몸 14만 4천 명은 그게 안 돼요. 주여 맡아 다스리사 인간이 못하니 7명이 예수님 좀 보좌 앞에 대언계가 계세요. 우리 위해서. 그래서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요.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요. 다 사람도 죄 없다 그래요. 유태인들도 죄 없다 그랬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뼈골 속에 선악과도 다른데다 부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싸웠잖아요. 너희들이 죄가 없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 가짜야. 넌 마귀새끼야. 너는 죄인이야. 네 눈에 죄가 안 보여. 왜?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면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우리는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진리 따위는 필요 없어. 네 혼자 잘 믿어.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시끄러워 안 들어. 자기들 진리가 필요 없대. 오늘 또이 학계에서 이 말씀이 진리요. 이 진리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왜? 이거 들으면 새시대 가는데 새시대 안갈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요? 예? 학계에서도 들으면 새시대 가고 뼈골 속에 죄가 소멸되고 그렇잖아요? 뼈골 속에 박힌 죄가 불로 살아 없어. 불이 뭐예요? 이게 뭐 난로 불이에요? 이게 뭐 가스 불이요? 이게 학계에서 불이요? 말씀이 불이라니까요. 불 같은 율법. 예? 말씀이 불이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불. 비유요. 비유. 그렇게 우리 속에 6000년 전에 아담의 목 속으로 선악과 들어왔으니 그 선악과 질이 이 학대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간다. 태워버린다. 그 말에 그게 스가랴 4장 순금등대 머리털로 태산이 무너지고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라져서 초대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여러분 몸이 피곤해요. 지금 힘이 펄펄 나요. 피곤하지. 다리 아프지. 응? 피곤한 몸이요. 근데 새 힘이 필요해. 초막절 때면은. 그래서 새 힘을 주면 용기 있게 제사한 넘어 있는 안식 나도밖에 없어서 이 간절한 기도요. 그런데 이 성가를 못 불러요. 안 믿어져. 나는 죄가 없는데 뭐 뼈골 속에 죄가 있냐고 부정하는 거. 그래서 조는 거예요. 성가 시간에 조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야 성가 부지 마. 머리가 아프다. 네가 성가 부리니까 머리가 아프면 못 사겠어. 너내 새끼니까 내말잘 들어. 그래서 예배 시간 줘라. 그래서 졸음 주는 거예요. 좋을 때 불고기 구워 돌아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예? 불고기 냄새 호흡하면 좋을까? 이 영적 양식은 불고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늘로 가는 말씀이에요. 그 세일성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받았어라 해서 이래지 못해 받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죄가 꽉 차고 넘쳐요 지금도. 그 숨쉬도 죄가 나오고 말할 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맞춰쳐 넘쳐. 그리고 이 말씀에 들어가면요, 제가 죽어버려. 이게 원죄요. 원죄. 자범죄는 예수가 무조건 맡았기 때문에 용서받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들이 성령 권해서 부르게 밟아요. 성령이 부르게 밟아. 그 성령 받고도 죄 짓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회개시켜요. 야, 토해, 토해, 빨리 토해. 그래서 부흥에 가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 역사로 자꾸 자범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짐을 맡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감사 고마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마태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맞다. 그런데 오늘 구원파 박옥수는 회개 없다.
다 끝났다. 예수가 죄짐 졌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 그 귀신이요. 그래서 죄 없다고 주기도 못 안하고 맨날 기도한다는 게 밥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 이 땅에 밥 먹으러 왔냐? 어? 이 땅에 밥 먹으러 왔어. 예수 따라갈 같이. 그러니까 니구라 강이 예? 예수님이 편지 보냈잖아. 아, 에베소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너 니구라 강 따라가면 죽어. 그 에베소 교회는 니구라 강을 반대해 자라서 칭찬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따라갔거든요. 니구라를. 오늘 성경대로 가야 되지. 하자 죽어도, 욕먹어도, 핍박받아도, 더러워져도 환영받으려고 성경을 어기면 그건 막이요. 오늘 조건주의다가 따부시 한 거니 환영받으려고 세상에 마귀한테 맞춰가지고 그에게 마귀가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어떻게 예수가 사탄의 아들이요? 예?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6000년 만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그 입을 그냥 그대로 찢어, 이게. 그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철장을 세우면서 못된 종들, 거짓은 이들 다 잡아다 불태워버려. 계시록 19장 19, 19절에 이거 아마겟돈에서. 그 학교는 보통 책이 아니고 첫 대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964년도부터 이 목사님 7년 동안 수도원 사업했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 큰일 나.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 예표종은 예품하면 되고 이 목사님 세상 사명 끝나 돌아가시고 나서 72년도 8월 7일이거든요. 74년도 6월달에 학교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청원군 옥상령 금계교에서 학교에서 이장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서울에 가를동 와서 강일도에서 학교 시장 본격적으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74년도 6월달에 미산에 갔어요. 미산, 충청도 미산에. 그 다음에 학교 이장에 7월달에는 원양에 가서 7일 집회하고 8월달에는 임평에 가서 8.15 성회하고 9월달에는 익산에 가서 성당에 가서 지내놓고 왔어요. 성경적입니다. 자, 예수님도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빛을 두고 나와서 사방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12 제자 모아서 120명 모아서 오순절 하려고. 우리도 전 3년 반 역사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인데 3년은 지나갔어요. 이룬 게 뭐냐? 중앙재단 햇빛 같은 말씀 밝혀놨어요. 선구자는 알아요. 택한 자는 선구자지 부택자는 와도 안 되고. 그래서 역사는요 5개월 역사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 지어도 사용 기간은 150일밖에 안 돼요. 다섯 달. 그래서 계시록 9장의 첫째 하는 5개월 환란이다. 첫째 하늘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이는 학교 시장의 스루밥의 인이다. 그래서 스가랴 3장 4장에 예표종이 가면은 순이 나온다. 순의 사명은 말씀을 다 새겨야 된다. 연설을 밝혀야 된다. 연대 날짜를. 그러면 초대받는다. 하루에 제약을 제한받는다. 이게 원죄가 나가네. 백골수가 박힌 제약이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님 피로사 말씀을 유월절로 이룬 말씀을 다 새겨라. 그게 계시록 5장에 주님이 보좌에 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한 일곱의 봉화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내정 목사님이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표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순이 나와서 지금 전 3년을 이뤄놓고 5개월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는 순서가요. 그 본문 잘 봅시다. 자, 다리오 왕 2년 6월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그 이루셨어요. 74년도에. 자, 6월 초하루에 말씀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학계는 편집해 달입니다. 그 수신자는 누구냐?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수신자는 여기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 한 사람이요. 총독이요. 그 당시에. 그게 그 당시는 2500년 그 당시는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을. 지금 이 시대에 될 걸 그때 벌써 예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 동원된 나라들은 다 종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사대가를 대제사장, 총독과 대제사장. 총독은 정권이고요. 대제사장은 교권이요, 교권. 제사 직분. 그래, 재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큰 항소를 잡아서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이룹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이 사탄과 싸우다가 죄를 졌어요. 그 역사 속말에 대표 종이 인혜자 목사님이 사탄과 싸우다가 넘어져 죄를 졌어요. 그래, 우리 일대기 나오잖아요. 한번 실수 범죄함을 비난 말아라. 맞아요? 뭐야 가사가? 한번 실수 범죄함을 비난 말아라. 그 구원 못 받았겠니? 죄 지었으니까. 아니, 죄 지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죄를 지어야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해 못 하잖아요. 어떻게 대표종이 죄를 지느냐고.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자기는 죄였죠. 남의 죄. 그런 것은 죄인이지. 큰 죄인이지. 그 골고다 십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폭발해서 큰 죄인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당신의 죄를 덮었었어. 고맙지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다 자기 죄야. 예수는 남의 죄요. 예? 남의 죄를 죽어 부끄러워 당한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죄요. 자기가 마귀를 못 이겨요. 사명은 큰 사명인데 마귀가 더 커서 넘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죄를 벗겨서 그냥 둬서요. 아, 보고 갑시다. 3장,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 만들어 뱀을요. 이렇게 쓸렸고,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사탄이 잘못 없어요. 여호사 넘어뜨리면 잘했지. 자기 사명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 속으로 버리는 거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속으로 버려요. 에서계통은. 불택자들은. 그 택한 사람은 넘어져도 말씀 새겨서 하루에 지약을 취하고 왕권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택했어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는 풀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여기 시편 102편에 다윗이요. 그 다윗의 길은 똑같이 하나님 종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받아 거슬려. 불에서 꺼낸 나무가 뭐예요? 장작잎이. 장작에 불타다 꺼놓으면 어디 쓸데 있어요? 응?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이 뭐예요? 죄라. 죄가 더럽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사명자가 많잖아요. 종들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 명령이 벗겨. 근데 사람들은 안 벗겨. 죄를 지는 놈을 벗깁니까? 죄 지면 죄가 또 사망인데. 그래서 안 벗겨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수도를 났다가. 이 복성 죄 지었다고. 더럽다고 다 갔다고 춤배웠고. 예? 그럼 스가랴 한 사람 믿을게 안 믿을게요? 본문을. 안 믿으면 심판받아 죽어요. 이거 안 믿으면 사장 못 간다니까요. 3장을 믿어야 사장까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 명령이요. 예? 그럼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너 선악과 먹었지? 내가 말하노니 너는 정녕 죽으리라.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아담을 살렸어요. 죽은 아담을 살렸다고요. 그게 사랑이요, 구원이요. 그럼 여호수아 죄 졌어요. 사명 때문에 계시로 해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탄이 밀어붙이니까 죄를 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요 간증했어요. 하나님, 나 계시로 계속 받은 거또 수도원 건축에서 공파한 거 이게 죄입니까? 죄라면 벼락치세요, 벼락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응? 고통스러워. 이길 가는 게 보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벼락쳐 죽이세요. 그렇게 벼락은 안 치고 쉐임을 줬답니다. 쉐임을 줬답니다. 힘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껍데기 보고 춤볐다나요. 성경 속을 알아야 되지. 진리를, 아니 진리를,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 내용 모르면요. 인간은 다 걸려 넘어져요. 돌 던지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게 예수님 간 길이고, 선지가 간 길이고, 시대마다 종들이 간 길이요. 다윗도 이게 갔어요.
다윗이가 공격을 안 당하면 시편이 없어요. 시편 성경을 쓰려고 다윗의 개천권 좋고 기름 붓고 막 붙여서 장인이 공격하고 아들이 공격하고 마누라가 공격하고 예?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울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병에 담았어요. 축복의 눈물이요. 우리의 복수를 엮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 왜 성령을 들이미도 모세 율법과 시편과 승리자 그리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내가 이뤘는데 왜 안 믿고 덜덜 떨고 앉았느냐. 내가 부활했잖느냐.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방에 문도 안 열고 들어왔더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예수가 성령을 내뿜었어요. 그때서야 3년 배운 성경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재단 13년 재단인데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 못 깨달으면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하여튼 천국 가야 되지. 우물쭈물 사다가 하나님 빠지면 천년 쭉 간다니까요. 그래 믿으시면은 새신에 갈 끼고 우리 설교를 못 믿으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라고. 그게 살 길이요. 예? 어떻게 새신에 갈 끼요. 하여튼 죽을 끼요. 그 믿으세요? 믿으죠? 믿으지만 입 맞은 거요. 이 인치는 재단이요. 이 본문이 특별히 학교에서 그래서가 1점도 빼지 않고 100% 다 믿으면요. 입 맞은 거고 하나도 더 의심나고 부인하면 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죄를 짓는데 막 사람은요. 아담부터 예수 빼놓고는요. 막힐 못해요. 다 넘어져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고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 아름다운 옷을 세마포요. 신부요. 제일 좋은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예표가 가고 순이 나오는 것이 학교서란 말입니다. 그게 학교서가 얼마나 무게가 있어요. 이 6천년 만에 하늘을 끌어올리는 변화성도 만드는 교회가 학교가 받은 예언서 구이사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구이사 재단이 이사야 19장에는 중앙재단인데 압박받는 재단 욕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 대접 안 해요. 춘배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세일생각 불러.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제약 불로 살아 없이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핍박 안 해요. 사탄이 붙어서 넘어뜨리면은 그때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십장성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제약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벽골 속에 제약이 있었어요? 있어요? 보여? 눈에 보여? 내 속에 제약이 보이냐고요? 그 못 보면 사람도 아니지. 그 택한 사람 보여요. 내 속에 제가 보여. 원죄가 보인다고. 악질이, 탐심이, 정욕이. 예? 그러면 불택자는 안 보여요. 그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데도 예수를 보고 귀신들이 미쳤대. 그래 잡아서 죽였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됐어요. 만왕의 왕이. 그 왕권 받는 길이 예, 끌려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도 3일만 죽어야 왕 받아요. 왕권 받아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성경인데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마지막 종점에 14만4천 나오는 재단이 학계 2장 6절에서 만국 보배 오십니다. 그 만국 보배 오실 때에 은도금도 아버지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오늘 교인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은가금은 왜 아버지 거냐? 내 것인데. 그래서 못 갑니다. 예?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 몸도 여러분 사명도 하나님 것을 믿어야 데려가지. 아니라 하면 그들도 뭐합니까? 말씀 꾸러기. 안 데려갑니다. 또 새신에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몸인데 선악과 아담먹어 선악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학교의 말씀으로 불러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틀렸어요? 다 버리세요. 기록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 대 십자가 저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스크바 바벨론까지 미가 사장 같이 바벨론 가서 거기서 구두 부어넣습니다. 자, 2절 봅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누구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학계에게? 이 백성이 누구요? 바벨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수로 돌아왔어요. 430년 종사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금방지대.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지. 너희들 집만 짓고 자살하고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되겠느냐 그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궁궐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집이 없으니 제가 집을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벗개는 실로 있었고 벗개는 집이 없이 그냥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딱 보고 참 네 마음은 좋다마는 너는 사람 얼마 죽였잖아 칼로. 너 블레셋 사람 얼마 죽였냐. 그렇게 내 집은 거룩한 집인데 피를 안 흘린 사람을 통해 지을 거니까 걱정 말고 내가 내 집 지을 사람 충분하시니까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갈 아들 놓으면 솔로몬이가 내 집을 지을 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땅에서 가고 싶어도 거저당했고 아버지 내 집 지어드릴게요. 내 백한복도 금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하나님 집 멋있게 지어드릴게요. 싫어! 내 집은 내가 지었지 네가 왜 지느냐? 거저당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나와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외에도 다윗의 아들 19명 중에서 솔로몬이가 제일 늦게 발탁이 돼서 기름 부음 받고 제3대 왕이 됐다고요. 그게 용이란 놈이 잘 됐다. 내가 잡아먹어야지. 와서 솔로몬 잡아먹었어요. 예? 영적 전쟁에서 솔로몬이 쓰러졌어요. 그 하나님 안 버려 그래도 70년 만에 딸 차동우시 스루바베가 솔로몬 동생이요. 관계가. 아담과 예수와 무슨 관계요? 그림자 관계요. 로마서 5장 14절 보겠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뭔 뜻입니까? 에덴 동산 아담은 예수의 그림자 포상이다. 상징이다. 이거 상징. 사진이다. 사진. 거울이다. 자, 학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요.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응? 몇 명 안 돼? 동원된 사람이. 격동 발상 몇 사람 안 된다 했어요. 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구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응? 나는 집이 없는데 너희들은 집 잘 짓고 사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니까요. 응? 그게 인간들은 선악과 타락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예수님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 울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소위 못 봐요. 눈과 귀가 막혀서 안 보여요. 세상은 보여도 자기를 못 봐요. 예? 자기를 본다는 것은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잘못을 파헤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제일 많으셨다. 너희들 죄는 멀티까지 많다. 너는 안 보면 죄가 없다. 죄라는 죄는 다 찾아보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 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이건 자연계시의 자연지향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적어져. 수입이 적으며. 왜 수입이 적어요? 농사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하면요. 재앙 걸리라. 장사도 안 돼요. 하나님이 때려서 먹을 것 안 줘요. 배고파. 이거 한가해. 돈이 부족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때렸어.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뚫이지 전대놓음이 되느냐.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74년 3월 31일 날 예? 조선일보 주간지에 이 기사가 났어요. 학계 1장 6절 말씀 전대가 구멍이 뚫어져서 뭐 돈이 막 많은 자리가 빠져나오는 그런 걸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거 아니요. 인플레 괴물 이 신문이에요. 이게 74년도 62년에 3월 달에 났어요. 내가 이 신문사 가서 학회가 있는데 이거 신문 내라 해서 가요. 이거 내가 돈 몇백만 줘야 돼. 몇백만 원. 그래도 공짜로 내주더라고. 예? 공짜로. 이 하나님 역사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주변에 뭐 북한 중국 때문에 우리 정부 대통령이 걱정하잖아요. 걱정 없어요. 이사 7장에 부지깽이 뭐 걱정 부지깽이 이미 소련을 잡아가는데 소련이 잡아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보호는 천군천사인지 사람이 미국이 도와주지 못해요. 그게 위에서는 역사요. 그 땅에 살면서 위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 말이요. 땅에 살면서 땅에 통치, 마귀 통치 받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넘어진 것은 예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요. 뱀을 만들어서 네가 용이 되고 예수 올 때까지 네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실패, 실패, 계속 실패 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람, 다윗, 다섯 예수가 태어나서 승리, 승리. 이제 계시록 6장 이기고 또 이기고 두번 이겼단 말이에요.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는 자기 행동을 생각해라. 네 행동을 뭐가 잘못된지 찾아라. 못 찾습니다. 성령이 안 오면요. 영적 눈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구약 성전은 건축물입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나무 건축, 나무 잘랐다 집 짓어야 돼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사람 모았지. 120명이 오순절도 해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초막절도 해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건축입니다. 전도하는 것. 예?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이 크고 전도를 안 하면 왕권 못 받아요. 면류관 못 써요. 종족까지 종족으로 백성으로까지. 너희가 많은 걸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부자들 하지 마세요. 부자들도 불탑니다. 예? 이 세상 다 차지해도 우리 생명 잃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사는 건 말씀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변화돼서 원자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택한 자에게만,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때려요. 근데 불태자는 세상 일이 잘 돼 만사 형통이라. 그게 이제 버림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버렸어요. 예수 믿었는데 거지됐다 택했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헤아리고 그 관리하려면요 회계 서기가 필요해요. 그 돈이 없으면요 혼자 샤크도 없어. 돈이 샤크 많을 밖에 없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부자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부자는 성경 안 봅니다. 예, 돈이 더 좋은데 뭐 돈이 성경인데.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건데 내 집은 항복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누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우리가 두 주인을 못 생기죠? 누가 보시면 입장에 두 주인을 생기면은 이 주인이 야단치면 저 주인이 또 야단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설교 듣고 비웃었어요. 에이 그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유대인은 돈을 좋아해. 하나님 싫어. 그 지금도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싫어해. 세일 싫어해. 동방에서 싫어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 부족 없는데 뭐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눈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할까? 벌거벗었어요? 부잔데 영적 눈이 없어요. 아마 영적 눈을 뜨면요 기절초풍할 거예요. 언제가 뼈골속에 사살 나오는데 안 보인다 이게요. 탐심이 정욕이 몸에 꽉 찼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가정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택했어요. 불택자는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안 찾아요. 배가 쫄쫄 골라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지. 그러니까 세상 길은 마귀 길이고 성경은 하나님 길인데 믿습니까? 그 성경도 돼야 돼야 돼. 돼야 되죠. 학계 시대에 우리나라에 경제 파탄이 왔어요. 인플레가 생겼어요. 돈이 가치가 없어요. 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영적 유다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났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의 인기가 대단해요. 앞으로 하나님 들었으려고. 그러면은 12절에 스알 대라들 스룹바벨과 사명자입니다. 대표 총독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요. 발로 차면요 발이 부러져요. 예?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불러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시 채로 바로 찼지? 예. 그 발이 가시가 들어갔냐? 가시를 바로 차면 발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상하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사울이가 은혜의 예수를 바로 찼다. 그래 뒤집어져가지고 사도가 되었잖아요. 몰라가지고. 마귀는 발로 차는 게 마귀예요. 성령은 만져주고 감화 감동시키고 죄를 알려주고 회개시키고 마음의 기쁨을 줘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마귀 들어서요? 꼴색이 제가 꽉 차서 그래? 여호사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이 남은 모든 백성이 귀한 거예요. 남은 자가 이사십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가 14만 4천명 세계적으로 남은 자 모으니까 학계서라니까요. 오늘 장로교 학계서 몰라요? 물어보세요. 아무 상관없대. 옛날 역사는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 목소리 어디서 듣는데? 학계에 와서 들어야 돼.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70억인데 한 사람 학계를 통해서 전해주고 수르바벨 요사에게 사명 맡겨서 이 말씀 하라는 거예요. 그제 74년도 구의사에서 터졌단 말이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합니다. 학계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냈다. 왜 보내세요? 하나님 지키라고 전도하라고 다시 전삼전하라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남은 사람들 선구자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역사 함께한다. 함께 같이 한다. 투게더 함께한다.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한다. 예수를 보낸다. 예수를 보내고 예수가 임마누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와서 죄인을 얻고 간다 그 말이에요. 복받았잖아요. 죄 짓고 지옥 간고 천국 갔으니까. 하소는이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 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 총독과 교권 교회 두 대표가 하나님이 택해서 이름을 줬는데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 남은 바 모든 백성, 그 선구자, 다니엘 씨의 친구,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불려왔어요. 선구자를 불려왔어요. 그 한국 교회의 남은 자들이요. 다 케이젠시지 가버리고. 그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흥분이 뭐요? 자기 생각밖에 깜짝 놀라서, 격동받았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건축을 하였으니 이 궁전 하나님의 집 부이사 제단을 건 역사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때 우리가 미산 알아요? 보령군 미산면 미산 교회 그 가서 6월 24일에 집회했어요. 예? 그거 참 미산에 산이 높더라고요. 근데 밤에 철학이 달렸고, 산꼭대기 가서, 올라가니까 새벽 4시야, 또 내려오니까 벌써 5시야. 너무 높더라, 산이. 그 어두운 밤 중에 기도하러 갔다 거예요. 6.25 때 역사 받으려고. 그래, 이 학계 생활로, 여기까지 온 재단이 우리 재단입니다. 복받은 재단이요. 꼭 읽어보고, 내용을, 무슨 뜻인지를 읽고, 또 듣고, 또 읽어보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예?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말씀을 변화시켜. 그게 백골세관 시안을 뽑아내는 역사요. 이 말, 학에서 불 같은 말씀이 들어오면요, 원자가 그대로 남지 않고 녹아 빠져요. 그게 초막절 가면, 이제, 초막절 열매가, 서가랴 14장에, 감람산에서 감람산에, 시온산에, 14만 3천년매가요. 그만 좀 봅시다. 또 10장 선거 또 봅시다. 가사를 잘 보고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재림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불가불도 못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어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12일째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시고 범죄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만드시고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고쳐서 우리 하나님 집에 천연한식을 누리고 영원 무궁세계 보석집에서 살자고 언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살면서 보좌를 어떻게 알겠나이까? 아버지가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했지만 눈과 귀가 사탄에게 막혀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오늘 이 땅에 사는 고통 가운데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이라고 했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고 우리 이방인들에 와서 하늘의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 두 번째 복, 몸의 변화, 또 안식세계 또 주시는데 오늘 교회가 또 어두워져서 유대인같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또 첫째로 옮겨서 이방인들을 천년시대에 데려가게 됐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이성은 남은 자 되도록끔 우리를 불러싸우니 남은 자 전도하는데 열심히 다시 영원하고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종들에게 오늘 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복을 안 주면 복을 받을 수 없나이다. 이 밤에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금요일 진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주마다 성격과 가정에 복 주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